차 점프했다고. 그 이런 거야.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오 무서워. 야야야 아 무서워. 야 무서워. 야 차 점프했다고. 왜 이런 거야. 아 아침에 새 타임인데 자연인 엑스푸더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? 오오오오 무서워. 야야야 아 무서워. 야 무서워. 야 이건 아, 아무것도 아니여. 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막 세게 다니잖아. 아니여 막았다. 길 막혔다. 아이고 막았네. 길 막혔습니다. 아이고. 아 아쉽다. 어이씨 무서울 뻔했네. 야 이제 막 달려버리는구나. 빡세. 오 장난 아니야. 아, 역시 아쉽네. 역시 고스펙 차량이야.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? 여기가 콜로라도야? 야 콜로라도 저쪽이지. 다 막혔네. 아, 이런 대인자. 이건 뭐지? 못 나올 것 같은데. 야 저거 처음 가봐. 우와 이런 데서. 오 나 여기 처음이야. 야, 어 뭐야 들어가지는 거야? 아니 길이 계속 있잖아 지금. 어 내려가진다. 아닌가? 우와 여기 내려간다고? 그럼 내려가야지. 까짓 거 봐봐. 자른 조금 사륜로 들어가고. 야 오케이 우. 어, 겁이 없어. 오, 야 네. 좋다고? 야 내려와졌네. 어 야 이렇게 아 이런 거 까비지. 어 야야 천천히 오. 좀 다녀봐. 오 야 야 돌빵 당한다 너. 아 이 정도면 뭐 혼자도 돼. 겁나라. 와우 어제는 강아도 같지. 강아는 옷구 찾아 떠나는 거야. 개척 옆에 이런 거 흙 같은 거 있잖아. 어 밟으면 빠져.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야. 이제 버리면 가야지. 버리고 가야지 뭐.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를 타고 오프로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. 원래 올 계획이 없었는데 오프로드 체험 해준다고 해서 또 멋있는 영상 찍어주려고 왔다가 거기도 이제 출입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오고 여기는 우회하는 통로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오게 됐네요. 와 엄청 잘 가.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? 야 진짜 너무 빨리 가자. 야 이런 데가 있었다니. 배틀그라운드 맵인데 거의? 파밍해야 될 것 같아. 그림 죽여 여기. 야 내가 띄워줄게. 자연인 노창권씨 거기 서있어. 그냥 서있어. 하나 둘. 만족하고 계십니까? 보면 미국 차가 하나 서 있네. 쌍용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지? 90% 쌍용에서 만들고 90%는 내가 만들었다.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. 이러라고 만든 거 아니야? 야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니냐. 그 말이 참 와닿네. 보통 오프로드는 2인 1조 이상 가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원래 뒤에 전창이었대. 뒤에서 그저 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혼자 가게 되면 혼자서 그걸 해야 되잖아. 그걸 감당을 못해.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데미지 없이 그냥 혼자 잘 놀다가 갈 수 있지 않아? 그치 이 정도면은 혼자서 돌아다녀 놀 수 있지. 혼자서는 뭐 나중에 초보자지만 그 어느 정도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알고 마침 또 혼자 하는 거지.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혼자 오진 않지. 그러니까